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처음부터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겼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일 우리 김송수 목사님이 저를 대신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을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로마를 보고 왔습니다. 로마를 보고 왔어요. 로마를 보고 왔는데 로마가 참 대단한 나라지요. 고대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죠. 그러니까 다 도로를 그때 벌써 2000년 전에 말이죠. 벌써 도로를 다 고속도로를 다 닦아놨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고속도로를 이태리에서 배우고 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경부 고속도로 저 이태리 가서 배우고 옵니다. 저 독일의 아우토반 그 다 이태리에서 배운 이태리. 그러니까 로마에서 고대 로마 시대에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닦은 것이 도로예요. 도로. 그러니까 도로 고속도로가 그냥 한 바퀴 샥 이태리 로마 전체 한 바퀴 샥 돌고 원으로 돼. 그 정도로 발전이 돼 있는 그런 건데 그걸 누가 다 했냐? 전부 노예들이 다 했어요. 노예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콜로세움 있잖아요. 그 로마 콜로세움. 그 콜로세움 누가 만들었냐?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가지고 10만 명을 노예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토 장군이 그 주 100년쯤 돼 70년이죠. 70년대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싹 다 박살내고 싹 다 잡아오는데 10만 명 잡아갖고 그 콜로세움을 세울 때 그때가 언제였냐니까 그러니까 그 옥타비아누스 그 왕이 그 황제가 그 장할 때인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때가 200년이 있었대요. 200년이 있었는데 그때가 옥타비아누스가 그 황제할 때인데 그때 티도 장을 잡아가고 심심하니까 정쟁 없죠. 장악 다 했지요. 그러니까 뭐 심심하니까 만든 게 뭐냐? 콜로세움이에요. 그 콜로세움을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잡아가지고 그 세운 거예요. 세워가지고 뭐 하냐? 앉아 놀면서 경기하는 거 보니까 막 그냥 막 그 맹수들 보내가지고 막 사람과 싸우게 만들고 좀 이렇게 싸움 하는 것도 붙여가지고 서로 죽이도록 박수 치면 뭐 황자가 이러면 죽이고 이러면 세워주고 막. 그런 짓을 장난 완전히 게임 너무 평화롭고 너무 살기 좋으니까 노예들 가지고 장난치는 그게 콜로세움 그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그거를 말이죠 이 관계 흉측하게 남아있어 껍질이 다 뜯어졌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 세운 그 뜯어졌냐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을 만든다고 베드로 성당을 만든다고 그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 뜯어가지고 참 뜯어가고 그 베드로 성당이 120년 동안 지었는데 대를 이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그 대리 속으로 그냥 이 이스라엘 이상해요. 이 대리는요 전체 나라 전체가 다 대리석이 대리석 그 전 세계 대리석은 다 이 대리석 가져오는 거예요. 전 세계 대리 제일 좋은 질 좋은 대리석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나라다 보니까 이 대리 전체가 전 세계 뭡니까 그 저 이 보호해야 될 그 저 뭡니까 그 위원회 딱 정해놨어요. 5층 이상 건물이 없어. 이태리 전체가 5층 이상 건물이 없어 짓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나라 전체 그래서 자기 집도 마음대로 수리 못해요. 국가 허락 받아야 돼. 이 공산주의부터 나라가 저 이태리더라고. 근데 어떻든 그 그렇게 그 뭐야.
베드로 성당 만들려고 베드로 성당 만들기 위해서 막 엄청난 그 짓을 했지요. 그때부터 이 가톨릭이 타락하기 시작해. 타락은 원래부터 그렇게 복음이 없는 종교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가톨릭이란 말은요. 가톨릭이란 말은 여러분 지금 당장 핸드폰에 치면 나와요. 가톨릭이란 뜻이 뭐냐? 보편적이라 나와 있어요. 보편적.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가톨릭은 다 받아주는 겁니다. 수녀들이 휴가하면 어디 간지 와서 절에 갑니다. 절에. 그 분위기가 똑같으니까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모든 종교 다 통합. 그래서 WCC가 우리나라 통합책이 WCC잖아요. 영락교회 저거 다 명성교회 다 WCC가 뭐냐? 전체 교회는 하나. 천주교가 또 하나. 그래서 우리 합동측하고 이 고신 우리 개혁측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유일신이 있는데 어떻게 신이 다 똑같냐? 모든 종교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틴 로드 존스라는 세계적인 설교가 영국에서 그분 설교 들으려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 정도로 유명한 설교가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합니까? 사단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 걸작품이 뭐냐? 천주교다 그랬어요. 사단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천주교. 구원이 예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 비슷하게 만들어 기독교 비슷하게 만든 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거의 다 속아가 가는 거 얼마나 천주교 좋아요. 조용하지요. 뭐 목사가 막 서가지고 막 진리되지 않지요. 교황청이 내려오는 거 아주 촥 읽으면서 촥하게 분위기 좋지요. 우리나라 엘리트들 더 천주교 거마에 갑니다. 천주교 정서가 너무 좋거든. 조용하죠. 뭐 일방적으로 말을 합니까? 그냥 완전히 막 교황청부터 이 저 말단 시골에 어느 나라든 시골에 그 끝까지 다 천주교 교황 거예요. 교황청 거예요. 교황청 거. 그러니까 전 교황 거 이태리 로마에는 로마 바티칸이 나라예요. 나라. 그는 독립된 나라예요. 이태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바티칸이란 나라예요. 그 나라 대사들이 다 와 있어요. 근데 거기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세계에 투자하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거기에 40% 50%가 투자되어 있어요. 바티칸에서 그만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게 딱 왜? 모든 성당은 다 바티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모든 재산은 다 바티칸 교황 거예요. 교황. 그러니까 쫙 하나지요. 뭐 전 세계가 천주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 있겠어요.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전 세계가 다 모든 이 보통 개신교는 안 그렇잖아요. 각자 교회가 다 재정을 하는데 천주교는 싹 다 교황 거예요. 개인은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운데 사단이 만든 최고의 작품. 천주교 좋잖아요. 할 거 다 하고 제사까지 지내고 아무한 게 없어. 탓지 않아.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크게 다 가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최고의 작품이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그러니까 사단이 막 기가 막히게 만든 작품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하지요. 어떻든 이 로마도 보아야 할 로마들 바울이 왜 로마를 보아야 되냐. 로마가 최강대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물론 거기서 순교를 당한다마는 결국은 바울이 순교 당하고 나서 120년 만에 330년 콘스탄티 황제가 로마 기독교로 다 선포하잖아요. 기독교를 선포하는데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면 기독교 뭐 황제가 기독교인데 뭐 나머지는 뭐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기독교가 타락하기 또 시작하지요. 그래서 유럽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교회가 개신교회가 없어요. 전부 다 정교회 천주교 그거밖에 없어요. 전부 다 우상 종교. 천주교 보세요. 형상이 막 120년 전 베드로 성당이 세계 제일 큰 성당인데 전부 성인들 해가지고 막 온갖 형상이야.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늘, 땅, 바다, 형상 만들지 마라 그랬어.
우리 기독교는 실감이 안 가. 이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도 형상이요. 십자가 자체가 고뇌인 게 아니요. 예수가 고뇌지. 십자가는 사형털이요, 그냥. 그때 뭐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막 십자가 긁고 다니면서 막 목걸이 해가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천주교 십자가 또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개신교 유럽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하면 싹 다 구원 못 받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구원 못 받아. 그 베드로 성당에 그 예배드리는 거 봤는데, 이야, 거룩하게 하죠. 막 모여가지고. 복음 하나도 없잖아요. 사단이 박수를 치는. 그리고 교회라고 같은 교회가 아니고, 종교라고 같은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유일신, 오직 예수로 세워진 공동체 나오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덜 똑똑해가지고, 우리보다 덜 배워가지고,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우리보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천주교 우상을 섬기고 섬기는 줄 아세요? 평생 예수는 2000년 동안 애기고, 마리아 숭배사상이잖아요. 성모 마리아, 무슨 마리아가 성모입니까? 주의 계집종이여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경도 안 보나? 이단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우스울 정도로 바보 같아, 다들. 아, 뭐, 사람이 만드는 부처 앞에 뭐 복 달라고 빕니까? 뭐, 1000배, 500배, 300배, 2000배. 왜 그 짓을 합니까? 그 사람이 만드는 거 앞에.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할 때요. 신문 배달할 때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문 값도 안 내. 그 이상한 거예요. 나는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우상을 막 만들어놓고 파는데, 우상을 파는 사람, 우상 만드는 사람인데 제일 가난해. 신문값 낼 돈이 없어. 이상하다. 저 우상에서 비스 팔면 저 돈 될 텐데 왜 저럴까? 찌들어지 가난해. 여러분, 유럽이 전전에 복음이 전거되어서 바울 때문에 유럽 저 전체가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예수 믿는 바람에.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그 복음 전교해가지고. 복음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와가, 이 양복, 이 선교사 중. 우리는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 생각을 했겠어요?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 그 정도로 성장해. 복음 없으니까 다 망했지.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출발하기 전에 녹화 설교했지요.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하라. 그 제목을 제가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게 봐야 될 것이 뭐냐? 복음적 공동체 의식입니다. 복음적 공동체 의식이어야 돼요. 서로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서로를 복음의 눈으로, 잘한다 못한다 이런 율법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복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 말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이게 복음적 교회예요. 사실 사람 인자를 보면요, 사람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존재잖아요. 함께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가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함께 가야 한다. 함께. 특별히 신앙생활은요 더 그렇습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요거는요, 사단 공격받기가 참 좋아요. 사단 공격을 하는 것이 홀로 신앙생활.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요, 맹수들이 공격받는 것은요, 꼭 물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자기 혼자 노는 동물, 그거는 뭐, 맹수에게 그냥 집중당하지요. 혼자 노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감리교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감리교 창시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 중 가장 꼴불견은 혼자 고독을 싣고 있는 자이다 그랬어요. 교회 와서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혼자 고독에, 혼자 교회 오니까, 혼자 교회 왔다 혼자 집에 돌아가니까 고독을 심는 꼴불견이다 그랬어요. 혼자 교회와 고독을 싣고 있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어리석어. 나는 이런 말하고 싶어요. 영적 우울증에 빠졌다. 하나님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만남을 즐깁니다. 만남을. 만남을 즐겨요.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의 힘을 주고 같이 즐기는 거, 복음 안에서 서로 즐거움. 홀로 고독을 싣고 계신 분 계세요? 나는 참 연구에 나올 때마다 외롭다. 홀로 고독을 싣고 있는 분 계신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요 예배 마치가 무섭게 손사락같이 빠져나갑니다. 손사락 잘 보세요. 누가 빨리 나가는가. 여러분들은 빨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전도회 있지요. 기관 있지요. 부서 있지요. 구역 있죠.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어색하지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데 뭐 좀 지속을 좀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더더구나 열린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일반 교회는요 진짜 힘듭니다. 뿌리내리 힘듭니다. 너무 터세가 세고요. 터세가 세고 율법이기 때문에 서로 경계하면서 서로 라이벌러시 가지고 그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같이 이렇게 좀 어색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참고 그래도 한 몇 달 얘기 지나다 보면요 아주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도 치유가 되지만 이 성도 간의 교제 통해서 이 포럼을 들으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은혜가 되고 아 저 친구도 내하고 비슷하구나 이 동질감도 생기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여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교회하고 가정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모여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영적 한 가족. 아멘. 영적 가족이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뭐 집사님 장로님이라 안 했어요. 형제 자매요. 그래서 가족이니까 가족. 이 안에서 영적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하나님 뜻과 계획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일단 가족이 되어야 무슨 그 다음에 뭘 하지? 영적 가족이 안 되고 뭘 합니까? 가족이 안 되면요 막 시기하고 막 서로 막 다투고 이런 게 있잖아요. 히브리 10장 23절 25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하지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 모여.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자꾸 모여라. 모여. 자꾸 모여야 돼. 우리 청년회가 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 공휴일인데 그 모여가지고 막 여기서 모여가지고 막 4,500명 모여가지고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막 하루만에 다 떼었다네. 모이기를 공휴일인데 나가 놀면 될 텐데. 그 내가 그 언제 그렇게 좀 놀도록 놔두지. 다 놉니다. 저 할 거 다 합니다. 뭐 3시 좀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들 모여서 계속 그렇게 그 모인 걸 힘써요. 심지어 공휴일도 모인다. 일반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모이기를 힘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게 돼 있어요. 다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지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 공격 핵심이 서로 격려하고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공격이 그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모여서 함께 회의하고, 모여서 함께 세계복음화, 모여서 함께 성교, 모여서 함께 포럼, 이것이 자꾸 헛어요. 이 장작을 말이죠. 헛어놓으면 불이 안 붙잖아요. 모여야 불이 붙는데, 헛어버려요. 아무리 잘 붙는 나무도요, 헛어버리면 다 꺼져버려요. 이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서로 말이지 모이면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세요. 아멘. 모이면 서로 격려 칭찬하라고. 지적하지 마세요. 그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고. 모여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 부부 사이는 주로 부부는 전혀 반대가 뭐 만납니다. 반대. 자기하고 반대니까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라. 자기가 없는 거니까. 근데 만나서 너무 반대니까 만나서 그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그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죠.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정반대예요. 첫째는 왜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내가 만나보니까 말이 없어. 우리 어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말해요. 낮에 주무시다가 어머니가 깨우면 따다다다닥 주무시다 깨면서 바로 우리 어머니 잔소리 유명합니다. 안 보고 보고 싶으면 보면 한 시간 이상 보기 싫어. 그렇게 내 우리 어머니가 하도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마름 여자가 좋았던가 봐. 그 마름 여자가 좋았는데 역시 말이 없어. 자기만 말 안 하면 좋을 텐데 이번에 한 주간 여행하면서 내보고 말 자꾸 하지 말아요. 그럼 내가 주특기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는 말이 많거든요. 다 말을 잘해요. 말을 다 잘합니다. 우리 집안 DNA가 그래. 말을 다 잘합니다. 말을 하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놓으니까 들은 게 많고 말을 막 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집은 불신, 우리 집사람 불신 가정이거든. 그 집은 말하면 안 돼요. 말 안 해. 내가 장가를 가가지고 처음 장가가 처음으로 저가 집에 밥을 또 먹는데 한 20명이 모인데 아무 소리가 안 나. 딱가닥 하나 젓가락 소리도 잘 안 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장인하고 밥 상대고 뭐 장인하고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이상하다 분위기가. 보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 그 내가 혼자 막 떠드니까 장인이 견디다 못해서 할 말이 자네는 밥 먹을 때 그래 말을 하냐. 내가 신경질 나가지고 밥 먹을 때 말하면 언제 할 거예요. 그런 집안이에요. 말이 없어요. 전혀 말이 없어요. 눈으로 말해. 눈으로. 야, 내가 그런 집 처음 봤네. 눈으로 말해. 눈으로. 뭐 지적하면 그냥 수준 낮은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알아서. 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맞겠어요? 아, 맞지. 그 말하지 말해. 내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 나는 못 느끼는 밥을 먹으면 먹는데 소리가 왜 있지? 소리가 밥 먹을 때 왜 소리 내게?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여행해야 되니까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말아요. 소리 안 내는데 소리 난대. 그러면서 젓가락을 1cm 더 집어넣으래. 젓가락. 그걸 더 넣으라는데 이거 넣으면 소리 안 난대. 근데 제가 또 사실 좀 터프하거든요. 먹을 때 막 흘리거든요. 막 이렇게 막 옷 다 베리고 막 당연하게 나는 그렇게 삽니다. 뭐 이게 막 흔적 그 윤 목사님 내 말 내 닦아낸다고 정신 없는데 내가 같이 있으면 그 나무 흘리고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런 스타일이요. 근데 막 이렇게 되니까 막 닦고 막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좀 놔두면 좋을 텐데 그거를 말이지. 밥 먹어도 소리 난다 그러지 말하지 마라 그러지. 신분 드러내지 마라 그러지. 막 이거 사람 완전히 창사람 감옥이야. 계속 지적하니까
그 유목사님 내가 갔다 와가지고 저 이번에 그 여름 수련회 교사 수련회 가서 잘 다녀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강의하면서 정무사님이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이번에 잘 다녀왔다는 게 살아왔다 하더라고. 또 이렇게 또 전국 세계 다 나가는데 또 말하네. 그거 틀린 것 같아도요. 다른 거예요. 나는 흘려야 돼요. 나는 쩝쩝 소리 내야 돼요. 그렇다고 소리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자꾸 틀린다 고쳐라 하니까 사람이 막 아니 미치는 거지요. 생지옥이지요. 여러분 칭찬하세요. 흘리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 소리 쩝쩝 내는 것이 그게 멋있게 들려야 돼. 그게 사랑이요. 아멘. 말을 하는 사람 말 못하게 하면 그 사람 미친다니까. 그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지 한숨이 나왔어. 한숨이 한숨이 자꾸 나와. 그럼 한숨을 왜 쉬냐 한숨을. 근데 한숨 쉬었냐. 왜 한숨을 자꾸 쉬냐. 나 평소 때 안 쉬는데 이상하네. 그러고 보니 내가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 계속 쉬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지 안 쉬는데 오늘 안 쉬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거를 할 것을 못하고 할 말을 못하고 마음대로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푹푹 한숨이 나온 거예요. 지적하지 마세요. 칭찬하세요. 아멘. 칭찬하죠. 지적 그 틀린 거 아니라니까. 다른 거 디프로 나고 롱하고 영어 발음도 몰라고 그 단어 몰라요? 다른 거 틀린 거 다 전혀 구분을 할 줄 모르면 곤란하지요. 이게 여러분이요 자꾸 이렇게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거예요. 디프런이란 디프런 다른 거라니까요. 다른 그렇게 태어나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집에서 신발을 던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태어났다니까. 치약을 찍찍 짜든지 그걸 자꾸 작게 자르고 자꾸 말하고 남자가 소변 갔다가 말이죠. 그것 좀 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닦아내고 내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앉아서 소변 뭐라. 내가 뭐 여사입니까? 그래 더러워서 딴 화장실 가면 딴 화장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무슨 이렇게 표현할 때 경상도 사람들은 직선적이 좀 직언을 바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론 없이 본론 들어갈 때 많고 표현이 다릅니다.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부상하면 저는 뭐 엄청 편하거든요. 똑같으니까 뭐 지적할 것도 없고 편안하다고 그렇게 팔방 전체가 전국이 다 모였기 때문에 모일 때 서로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다른 틀린 게 아니에요. 아, 나 저 사람이 딱 밥맛이야. 딱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본인이 지어야 돼요. 본인 그걸 받아줘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 공격과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사단 공격이 뭐냐? 자꾸 지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인정하면 돼요, 인정. 오늘 제목이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영계 전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 풍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견고한 그리스도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런 증거 있게 되는데 이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참된 위로자입니다. 1절 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늘 본문은요 전도서 3장 16절부터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발견되는 모순과 허물을 여기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가장 공의가 행해져야 될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이걸 예를 들었습니다. 자, 재판정은 그야말로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악이 있고 오히려 불의가 지배하고 있는 모순을 솔로몬이 본 거예요. 힘이 없는 백성들은 오히려 학대를 당하고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풀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금도 이런 현실이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잖아요. 지금 세상이. 자,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요래저래 그렇게 잘 피해다니는 법 미꾸라지들. 신조어입니다. 법 미꾸라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 있는 자가, 돈이 있는 자가 손해보는 일은 거의 별로 없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사제를 보면 또 다른 세상의 현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이웃들의 시기예요.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쉬운 말로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인정받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시기의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시기의 어머니는 교만이다 그랬어요. 왜 시기하느냐? 그 내면에 들어가면요. 교만이 들어있어요. 교만한 자는요. 남을 시기합니다. 마귀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잖아요. 지가 천사장이 지가 하나님께 비기겠다 올라가다가 저주받았잖아요.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 사이가 좋거든.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 하나님께 너무 대화 잘하고 너무 사이 좋으니까 이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유혹을 합니다. 함께 타락해서 함께 저주받자고 유혹을 하지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지요. 결국 교만과 시기가 판을 치고 있죠. 결국은 아담의 아들 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뭐요? 살인당하자 죽잖아요. 형에게.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그랬어요. 교만하여 동생을 쳐주는 거예요. 왜 내 재산 안 받고 동생 재산 받습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죽입니다. 극단적 범죄가 일어났지요. 영적으로 사단의 속성이 뭐냐? 교만과 시기예요. 완전히 여기 빠져나와야 됩니다. 7절, 8절에는 다 서지 못하고 죽을 줄 알면서 탐욕에 심취해 있는 인생들을 그 무조건 욕심을 내가 그냥 돈. 어리석은 자, 인생을 허비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더욱더 절망 속으로 빠뜨린 것은요, 1절에 솔로몬이 밝힌 대로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어. 한마디로 세상적인 방법을 아무리 추구하고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솔로몬은 이 사실을 이미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빨리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를 만나야 된다. 위로자를 만나야 돼.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를 만나라.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참된 위로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의 위로자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모신 자는 어떤 환경 속에도 절대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위로자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서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히브리 4장 15절로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모여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계속 보혜사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분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래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외로움 자체가 없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나의 위로자가 계시니까. 이 세상 사람 통해서 무슨 위로를 받아봐 그건 만족할 수가 없어요.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늘 위로하신다. 사람이 못 알아줘,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오해도 괜찮아요. 욕해도 괜찮아요. 나를 아시는 분은 위로자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라. 이렇게 우리 인생에 참된 위로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777 기도의 시작도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나는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신호철, 2, 3절의 빛을 전파하여 주옵시고 나교 현장에 전부 흠모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CVIP가 점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정말 힘있는 기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초월적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 머물리지 않아요. 이제는 참된 위로자 만나지 못해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불신영혼들을 살리는 현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불신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지요. 이것이 3.1조 운동이고 이것이 4천망대 운동, 이것이 2.3.7 운동, 이것이 권력전도 운동이에요. 우리 권력전도팀 오늘 보고서 보니까 자 전라도가 많더만 전라도가 왜 그래 전라도가 많은지 전라도 전라도 자 전라도 시골 막 저 강원도로 그야말로 이 권력전도하는 팀들이 바쁘더만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뛰고 있더라고. 어? 정말 이 운동 이 참된 위로자가 계십니다. 참 아무리 시골이라도 참된 위로자가 계십니다. 그 위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위로자를 만나야 됩니다. 위로자가 영원하게 계십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그분은 영원히 어르신과 함께 계십니다. 권력전도 아멘. 그게 영접운동이에요. 어? 그거 예수 믿게 만들어주는 거지. 엄청난 거지요. 지금 대교구별로 6월 16일 날 주일을 디데이로 단기 결석자 새가족 초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 공동체가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불신 영혼들을 생명의 자로 인도하는 이런 성경적 공동체를 멋지게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반자 의식입니다. 9절로 12절 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은요 팔레스타인 지방 이 여행자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막이나 이 광야 지역을 여행할 때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각종 위험이 도사리게 있어요. 그래서 혼자 여행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혼자서 여행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동반자가 있다. 그 위험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서로 도와서 위험을 이겨나갈 수 있죠. 10절에 보면 광야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죠. 특별히 밤에 이런 경우를 당할 때는 치명적일 수 있죠. 이럴 때 이 동반자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되죠. 11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막이나 광야는요 낮에는 불볕 더위지요. 근데 밤이 되면 급속히 기온이 떨어지지요. 이때 함께 여행한 사람들이 서로 체온을 합하면 따뜻해진다는 거지요. 서로 힘을 따뜻하게 같이 누우면. 솔로몬은요 이렇게
여행길의 다양한 환경을 말하면서 동반자가 중요하다. 동반자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행길에, 우리 인생길에 특별히 영적인 삶에서도요. 서로가 동반자가 되죠. 서로 동반자. 라이벌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의 작품이에요. 동반자 의식, 동반자 의식. 형제 자매 의식. 아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미션이 이산철하라 오천족 복음화 스타트만 25. 어느 한 사람의 개인기로 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선교사님을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와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는데 인도네시아 말리아지아 정글에서 그냥 그냥 선교하는데 제가 가기 전에 두 개의 자료를 보냈길래 내 간증을 다 들어봐 어느 교회에서 한 건데 들어보고 그 자료들을 쫙 봤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이런 선교사가 현재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단은 이런 정글에서 막 거기서 막 이 사람이 그냥 이 암 이 걸려가면서까지 막 암 수술을 몇 번 했는데 이 온몸이 석회질이 다 돼가지고 그냥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언제 60대 언제 그렇게 그 사역하면서 내가 모르는 인도네시아 카리반다 신당 김익배 선교사 아니야 잘한대. 그럼 말레이시아의 김현수 선교사 아 잘한대 친하대. 전부 다 물어보니까 합동축 목 선교사니까 다 잘 알고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함께 하면 좋겠다. 이 예원교회가 좀 제대로 보험 좀 전해서 이 원색적 보험 전해서 이 가짜 현장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저 당의 서기 장로님하고 이 선교위원장하고 우리 저 청년회 담당 선생님 정신없어 오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잘 정리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언제 다음 주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다음 주 한번 저 3부 예배 때 한번 현장을 한번 간증하면 좋겠다 그래 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이죠 이렇게 지금 현장에 이 죽어간 영혼들이 많아서 천거리까지 들어가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도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어떤 삶을 살고 있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영혼교회는 2, 3천 5천 살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나는 뭐냐 지금? 내 심령 속에는 뭘 차지하고 있냐? 뭐가 가득 차 있냐? 무슨 동기가 있냐? 점검해 보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솔로몬은요 이렇게 여행길의 다양한 환경을 말하면서 동반자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서로 동반자, 서로 동반자. 축구나 배구나 야구, 농구 이런 단체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어느 특정 선수가 잘하고 이길 수 없죠. 어제 싱가포르하고 7-0 이겼잖아요. 아니 손흥민이가 잘한다고 실력이 딱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쳐줘야 가는 거지요. 우리 감독이 잘한 거예요. 감독이 하는 거지만 참 원리스러운 원리. 이 감독은 딴 거 없어요. 선수도 실력은 비슷비슷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신나게 마음 불편치 않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발휘할 수 해주는 방법은 원리스거든요. 원리스. 미국의 유명한 농구 미국은 대단합니다. NBA 여러분 아시잖아요. 농구하면 세계적인 인물 누구였어요? 마이클 조던이죠. 마이클 조던이 이제 시카고 불스에서 전성기 때 제가 그때 시카고 좀 있었거든요. 이 대단했어요. 그럼 마이클 조던이 잘해서 지원자 잘한다고 됩니까? 아니지요. 그 당시에 시카고 불스를 감독했던 필 잭슨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 필 잭슨 감독 명감독 있었잖아요. 또 함께 뛰었던. 스코트 피펜이라고 아주 재밌는 친구였지. 그리고 리바운드 왕 데니스 로드맨 북한까지 갔다 왔잖아요. 로드맨 아시죠? 로드맨 무슨 하고 김정은이 또 되게 좋아해요 그 친구를. 그 김정은이고 초청해가 북한까지 갔다 왔는데 이런 놀라운 친구들 인생이 팀워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마이클 조던이란 대기록이 달성된 거예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요. 어떤 한 사람의 경기가 아니고.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팀워크. 우리 교회처럼 팀워크가 잘 된 교회가 없어요. 이 장로회 보세요. 그리고 우리 행정 목사님이 이렇게 행정을 잘 해가지고 2, 3, 7 나라를 다 5개 나라씩 해서 딱딱딱딱 해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사명을 딱딱 주면서 이 현장을 보게 하고 실제로 기도 팀을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시작하지 기도가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렇게 참마 팀워크가 잘 되는지 얼마나 이게 원디스가 잘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 교회를 알잖아요. 다른 방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참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절대로 개인적인 스타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동반적 의식 가지고 나갈 때 영적 시너지 효과가 더 나타난다. 서로 세워도 서로 인정하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운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 그죠? 서로 세워주는 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가요, 자식이 많은 부모는요, 자식들이 잘난 듯이 못난 듯이요. 근데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모습 보면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참 내가 영계 보면 마음이 시원하다. 참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시기 다툼이 없이 그렇게 서로 세워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냐. 서로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서로를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부부를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작품이라니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아멘. 인정해 주라니까 그대로. 그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저는요, 어떤 여자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느냐면요, 부부가 앉았는데 남자가 말도 안 소리를 해. 제가 봐도 말도 안 소리를 하는데 그냥 옆에 웃고 있어요. 부인이 말도 안 소리를 하면 찌르든지 이게 꺼잡든지 찌르든지 바로 차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래 하거든요. 보통 옆에 꺼잡아요. 주로 발로 차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소리를 막 소리를 하는데 그냥 웃고 있어요. 이야, 여자 대단하다. 한번 보니까 그렇게 또 여자가 또 막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하는데 남자가 그게요, 나는 그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야, 멋있다. 분명히 자기 부인이 지금 수다를 떠는데 말도 안 수다를 떠는데도 저렇게 보고 웃고 있네. 하,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저게 사랑이요. 사랑하면요, 그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안 들려요. 그냥 귀엽게 들려요. 귀엽게 보인다니까. 사랑스럽게 보여.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너 죽었어. 오늘 집에 와서. 집에 가서 보자. 너 오늘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그래야 한 영혼을 살립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심정, 그걸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가치의식을 가지고 상대방 속에 있는 가능성, 그 잠재력을 바라보고 그것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에 가거든 아이들 절대로 뭘 하지 마세요. 아이들을요 자꾸 그렇게 지적하고 딱 틀리는 건 맞아도요 말하지 마세요. 기가 죽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이 다 사장돼 봅니다. 사람이 얼어버리면요 실력 발휘를 못해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인정 안 하면요 열등의식에 빠져버리면요 자기 속에는 하나도 서지를 못해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요 탈란트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천방지축을 그냥 놔둬. 그냥 놔둬버려 그냥. 에디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어머니가 갖다 줘라 통지서 받아왔어. 그래 아이가 엄마 선생님 뭐라 그래? 야 너는 워낙 머리가 좋고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선생님 너를 도저히 가르쳐 없어 내보고 가르치란다. 에디슨이 선생님 보내 편지. 근데 그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 편지를 이 에디슨이 보니까 뭐라 그랬냐? 이 아이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어 머리가 나쁘고 이상한 아이라고 학교에서 감당을 못할 만큼 요즘 말하면 또라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 학교 보내지 마세요. 퇴학시킨 거예요. 어머니는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뭐가 됐어요? 에디슨이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실지고 있잖아요. 이 잠재력.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주어진 그 엄청난 능력. 아인슈타인이 10%, 보통 사람 5%, 서구 사장. 뭐로? 열등의식으로, 비교의식으로. 잘할 때 잘못 교육받아가지고. 지적만 당해가지고. 나는 못한다, 난 안 돼. 절대로 집에 이상한 짓이라도 놔두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컴퓨터만 계속 그 놔두세요. 만화만 계속 만화 보 놔두세요. 계속 처먹는 거 놔두세요. 다 기도하고 계세요. 인정하고 그 지적하고 따지면 가정 분위기 안 좋아지고 아이 상처받고 완전히 사단 난장판 되어본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참 독특한데요.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사람을 위한 이 말 공동체 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면 외롭고 함께 살면 괴롭고 미치는 거지요. 자, 이 표현에 공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괴롭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저자는요, 3년 동안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를 탐방하고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서 함께하는 삶의 가치와 행복에 대해 저술을 했어요. 그 핵심은 책 제목처럼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살아보는 것이다.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체험해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요, 이미 이 사실을 반복으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사람이면 폐하가 끊이와 두 사람이면 맛을 쉰다니 세겹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하느니라.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자요 영적 동반자가 되어져서 영육간의 삶의 장막터를 넓혀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든 걸작품이에요. 걸작품이라고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절대로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 만든 걸작품. 인류 70억 인구 중에 유일한 인물이다. 똑같은 사람 있냐 없지 않냐. 하나님 만든 작품이다. 그대로 인정해라. 그대로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주례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가정 자녀도 마찬가지. 내가 낳았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로 인격적으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행동도 함부로 하면 그대로 두고 하나님 기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신다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교회만 가면 천국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이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서로를 살리는 서로 서로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주님의 탤런트를 발견하며 새로운 주님의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I'm gonna go to the hospital.
Thank you.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참된 위로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며 동반자 의식을 통해 모든 불신 영혼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자리로 이끄는 그 성경적 공동체가 되어서 스타트만 2020의 주역으로 또 전무후무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택한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자녀와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이외 그리고 오늘 기관 특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장로회와 237 나라에 흩어진 모든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과 인도네시아 캠프팀 모든 렘넌트들과 또 모든 환우들의 그 치유 이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